상현, 너 시그마 알아? 시그마? 응. 알파, 베타, 시그마 할 때 그 시그마? 아니, 스미스 쓴 시그마. 이거 보면 생각난 거 없어? 없는데? 야, 시그 2류. 아, 그러네! 슬라이드 컷이랑 슬라이드 멈치랑 딱 시그 2류이잖아. 오늘 살펴볼 제품은 망해가던 스미스 에슨을 기사회생시켜준 바로 그 총이지. 이 총의 이름이 MMP잖아. MMP가 무슨 약자인지는 알지? 밀리터리 앤 폴리스. 그렇지. 그리고 9L은 롱이고. 그럼 PC는 뭘까? 퍼스널 컴퓨터? 퍼포먼스 센터잖아. 그리고 포티드는 요 가스포트 맞죠? 맞는데 아니야. 여기서 직접 가스가 나오진 않아. 대신 바렐에 두 군데 구멍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스가 분출되는데 일종의 약식 컴펜세이터랄까? 아, 꼭 경기용처럼 디자인되어 있네. 이 총은 스미스 에슨의 퍼포먼스 센터에서 커스텀을 한 제품이라서 기본형과는 달리 디자인에 힘을 좀 많이 썼지. 슬라이드 포트를 비롯해서 팜쉘 타입의 그립이 순정 MMP와 무늬가 다르고 코어라고 하는 광학 장비를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에 가공이 되어 있고 플라스틱 커버가 덮여있지. 코어가 뭐예요? 컴페티션 옵틱 레드 이퀴먼트의 약자인데 글록이 자사의 제품명을 모듈러 옵틱 시스템, 즉 보스 슬라이드라고 부르는데 스미스 에슨은 코어라고 부른다고 하네. 고소가 무섭긴 하구나. 슬라이드가 기본적으로 광학 장비를 장착하는 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아연 사이트는 높게 디자인되었고 실총에서 약실에 탄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구멍도 재현되어 있는데 인너 챔버에 황동띠를 둘러서 탄피 같은 느낌을 재현해 두었지. 오, 이건 좀 멋있다. 마루이가 장난감 만들던 회사에서 이런 아기자기한 맛이 있지. 프레임은 기본형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지만 스웰 타입 그립의 무늬가 기본형과 조금 다른 점이지. 그리고 썸 세이프티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 그런데 실총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킹이 되지 않아도 작동을 하네. 그리고 기본형 단창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매거진 범퍼 여분도 챙겨주는 센스. 마루이가 뭘 좀 아네. 그럼 분해해서 한번 볼까? 일단 내가 이 총을 먼저 사용해보니까 제품이 좀 문제가 있네. 순정 리콜 스프링이 너무 약해. 그래도 작동만 잘 되면 되지 않아요? 이게 순정인데도 슬라이드를 천천히 놓으면 걸려 자꾸. 순정 그대로는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치더라도 옵션 슬라이드로 교체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슬라이드 장착할 때 설명하기로 하고. 호폼은 슬라이드를 분해하지 않고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식인데 나처럼 손큰 사람은 어디 감질나서 조절하겠어? 드라이버를 써요. 그리고 이 제품은 크기가 다른 스웰 타입 그립이 두 가지가 더 들어있어서 손 크기에 따라서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 스웰 그립이 뭐예요? 스웰은 부풀어 있는 형상인데 이 제품은 손바닥이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에 그립을 자기 손에 맞는 사이즈로 교체할 수가 있지. 지금 장착된 건 S 사이즈인데 미디엄과 라지 총 세 가지인데 하단에 있는 부품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아랫부분부터 제거를 하면 이렇게 쉽게 교환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트리거 뒷부분에는 트리거가 더 이상 뒤로 가지 않도록 하는 부품이 있는데 실총은 이게 조절식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스탑시킬 수 있는 위치로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마루이 제품은 완전 고정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 뒤만 조절됐어도 조금 옵션 트리거 단 느낌이었을 텐데 좀 아쉽네. 그리고 이 제품은 내구성이 약한 걸로 소문이 나 있잖아. 맞아요. 내 것도 이것저것 부셔져서 부품 하나씩 갈다 보니까 그냥 아예 다른 총이 됐어. 마루이 제품은 메탈 부품이 아연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안 좋기는 한데 134A 압력의 가스만 사용하기만 하면 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구성은 있어. 그런데 블루백 반동이 대만제 제품과 비교를 하면 애기 기침하는 수준이라서
고압가스를 사용할 때 어떤 부품이 부서지는지 네가 미리 알려드려. 트리거 그룹 샤시, 해머, 해머 그룹 하우징, 피스톤, 블로우백 유닛, 트리거바, 이 부품들은 다 파손이 돼서 이런 부품들은 미리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준비했지. 어? 마루이 프로사이트네요. 형 근데 RMR 있잖아요. 이 총은 실총과 달리 자사의 프로사이트만 장착을 할 수가 있어. 장착 어댑터에 돌기를 가공하면 뭐 닥터 사이트나 벡터 뭐 이런 광학들을 장착을 할 수 있긴 한다고 하는데 순정으로는 프로사이트만 유일하게 장착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내가 이거 제품 미리 봤는데 이거 프로사이트가 아니고 아마 사이트네. 아마 조준점이 이리저리 잘 돌아다닌다. 그럼 이제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거리는 10m, 10회씩 3회를 진행하고 가스는 그린가스, 비비탄은 0.2g 탄, 현재 실내 온도는 22.5도, 매거진의 온도는 27.8도입니다. 네, 이제 매거진의 용량을 테스트해 볼 텐데요. 이제 빈 매거진의 무게는 241g, 가스를 채운 후의 무게는 248g입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2.9도, 매거진의 온도는 20.5도입니다. 가스는 그린가스를 사용할 텐데요. 저희가 기존에 테스트했던 총들도 그린가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린가스를 사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은 총 25발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20발씩 끊어서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카운트는 78발까지 되어 있지만 정상 작동 범위는 70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탄창도 슬라이드 스톱이 정확하게 걸렸기 때문에 그 정도가 맞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루이 제품은 왜 죄다 아연이에요? 마루이 제품은 일본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걸 전제로 제품을 만들거든. 그래서 일본의 탄속인 1주를 맞추기 위해서 R134A라는 가스를 사용을 해. 아, 노말 가스? 그렇지.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견딜 수 있는 아연 합금을 많이 사용을 해. 아연 합금은 금형이 복잡해도 형상이 깔끔하게 잘 나오고 물성치도 나쁘지 않아. 만약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면 단가도 올라가고 스틸 소재는 일본 법규 때문에 사용을 못하거든. 일본도 제약이 많구나. 그래서 마루이를 비롯해 일본 메이커 대부분은 아연 합금으로 내부 부품을 만드는데 우리처럼 고압가스를 사용하면 압력이 쌓이니까 쉽게 부서지는 거야. 그리고 부서지는 것과는 별개로 아연 합금은 피막이 약해서 잘 벗겨지는 단점도 있지. 맞아요. 조금만 사용해도. 야, 이거 어디 갔어? 네, 아연은 이렇게 언제 부러진지도 모르게 잘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럼 슬라이더도 얘가 부수기 전에 메탈로 교환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사셨어요? 트리거 해피 거네? 네가 부술 줄 알고 미리 샀지. 이 제품은 6061T6라는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제작을 했는데 슬라이드는 하드 아노다이징이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색감 때문에 피막 두께는 10에서 15 미크론 정도라고 해. 참고로 피막 두께가 40 미크론 이상인 것을 타입 3 아노다이징이라고 하는데 미군의 밀스펙 기준이 바로 이 타입 3 하드 아노다이징이야. 아쉽게도 아웃바렐은 색상 때문에 하드 아노다이징은 아니래. 형 근데 7075라는 소재도 있다던데.
들었는데 7075랑 뭐가 다른 거예요? 7075가 좀 더 강도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얇은 구조에서는 충격을 받으면 쉽게 깨질 수도 있어. 그래서 에어소프트용 메탈 슬라이드로는 탄성 있는 6061 소재가 더 적당해. 외관은 되게 깔끔하네요. 그럼 장착해볼까? 칼파. 아. 이게 앞에 돌기가 없으니까 센터가 지원이야. 형, 장착할 때 문제는 없었어요? 가늠자 도브테일 쪽이 좀 헐거워서 조립할 때 나사를 조일 때 자꾸 빠지려고 해서 그런 게 조금 불편했어. 이건 슬라이드 홈을 조금 줄여주면 좋겠다. 가늠새는 끼워넣는 방식인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헐거워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접착을 해두는 게 좋겠지. 그리고 순정도 그렇지만 이렇게 흔들면 덜그럭덜그럭 거려. 이러면 슬라이드 후텟이 아웃바렐 상단에 바로 흠집이 나는데. 형, 이거 슬라이드 리턴이 시원치 않은데요? 이건 롤러 방식으로 된 해머가 코킹된 이후에 살짝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실랜드 블럭에 걸려서 그런 거야. 그리고 순정 스프링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순정 슬라이드는 어느 정도 전진을 하는데 이건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제대로 전진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스프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탄성이 강한 스프링을 쓰면 당연히 슬라이드는 잘 전진을 하는데 슬라이드 스톱이 오른쪽 편을 누르면 이렇게 휘어져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 난 오른손잡이라 못 느꼈는데 왼손잡이 사수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건 순정도 스프링을 센 걸 쓰면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판매처에서 가장 공압이 좋다는 스프링을 구입해왔지. 어? 가덕거네? 나도 이거 쓰는데. 그런데 지금 장착한 메탈 슬라이드는 스프링 가이드 홈 구멍이 순정보다 조금 작게 나와서 이 제품은 바로 장착이 되질 않아.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지름을 좀 작게 가공을 해준 거야. 이 정도면 우측 슬라이드 스톱도 잘 눌러지고 작동도 문제가 없는데 고압가스를 사용하면 스프링 가이드가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건 스프링 가이드가 걸리는 홈이 짧아서 그런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지. 구조가 좀 아쉽네. 오, 작동은 괜찮은데요? 이런 부분은 제조사에서 작동에 문제없는 스프링과 스프링 가이드를 같이 포함해 주는 게 더 좋았겠지. 그리고 저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이상한 트리거감. 아, 이거 너무 이상해요. 물론 이건 옵션 파츠로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긴 하지만 고압가스를 사용했을 때 쉽게 파손되는 내구성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메탈 슬라이드를 끼고 마루이 노말가스를 쓰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쉽게 파손되는 거 보면 내구성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마루이는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루이 탓은 아닌가? 그렇다고 하기에는 글록은 너무 멀쩡하게 쓰고 있어서. 하지만 슈팅매치를 하다 보면 에어소프트 게임 나갔을 때 쏘는 것보다 발사량이 한참 많아서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제품들도 결국은 부품이 파손돼서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렇지. 나는 부품이 없어서 같은 총을 한 자루 더 산 적도 있어. 그래서 저는 총을 고를 때 서드파티 옵션들이 많이 있는 총인가를 보거든요. 파손되면 고칠 부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MMP용 옵션이 많은 건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은 마루이 9L PC 포티드 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루이 제품은 약한 내구성이 단점이 아니라 고압가스를 사용하면 그만큼 수명이 짧은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옵션들이 나오고 있으니 미리 부품을 구매해 두시면 순정 부품이 부서졌을 때 교환해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마루이 제품이라 집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약간 좌탄이 나기는 하는데요. 가늠새가 나사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조절 가능하기도 하고 옵틱을 사용하면 되는 문제라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오랫동안 MMP9L을 사용해오고 있는데요. 반동도 좀 아쉽고 하부 부품 쪽에 파손이 많기 때문에 다시 사라면 전 안 살 것 같기는 해요. 형은요? 순정 부품은 구하기 어렵지만 교체할 수 있는 옵션 부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 점은 괜찮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MP9L은 디자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립감도 괜찮고 집탄도 마루이답게 좋아서 사실 이건 제 총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6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야, 근데 이 부품 언제 부신 거야? 나 아니야. 너야.